안녕하세요, 여러분. 뷰리솔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요청해주셨던 등, 허리 셀프 이완법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내 몸에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아직 베이직 바가 좀 자극이 너무 강한 것 같다 느끼시는 분들은 수건을 깔고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준비물은 베이직 바, 그리고 수건 필요하신 분들은 수건까지 가져와 주세요. 자, 베이직 바를 가로로 두시고, 천천히 그 위에 누워보실 거예요. 자, 먼저 어디에 대주실 거냐면 등에 대주실 거예요. 그래서 가로로 둔 상태에서 자, 천천히 매트에 누워보시고 자, 우리 등 중앙 부분에 대주신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대보실게요. 정확하게 설명해드리면 저희 속옷 선 있죠? 그선 있는 부분에 대주시고 자, 등에 대주실 때에는 양팔을 편하게 바닥에 내려놓고 자, 어깨가 안으로 말리지 않게 손바닥이 항상 천장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리 사이는 그냥 편안하게 골반 넓이만큼 벌려주시고 다리는 어느 정도 접은 상태에서 진행할게요. 자,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내쉬면서 먼저 몸 안에 있는 긴장을 한 번씩 쫙 빼주실게요. 자,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자, 이때 내몸 안에 힘이 들어가 있는 부분, 구석구석 힘을 한번 빼보세요. 자, 어깨도 살짝 더 매트 쪽으로 가깝게 붙여주시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한번더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내쉴 때내 등을 좀더 베이직 바에 기대는 느낌으로 지그시 눌러주실게요. 자, 누른 상태에서 10초 대고 있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천천히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이시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자, 눈을 감고 내 몸을 한번 관찰하시면서 풀어보실게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자, 천천히 왔다 갔다 해주시고, 이때 왔다 갔다 했을 때 느낌이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실게요. 왼쪽으로 기울였을 때, 오른쪽으로 기울였을 때, 자, 좌우의 느낌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들이마시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자, 10번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자, 어깨 힘 한번 시툭 빼주시고, 셋, 넷, 다섯. 편안하게 호흡해주시면 돼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자, 이제 몸을 살짝 더 이쪽으로 올려서 조금 더 아랫부분 풀어볼게요. 자, 천천히 왔다 갔다 움직여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푼 다음에 자, 허리 푸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베이직 바가 위쪽에 있었을 때랑 지금 살짝 아래쪽에 놓여져 있죠? 자, 이때 느낌이 어떤지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내 몸은 내 거기 때문에 나만 그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몸에 소리를 귀 기울인 상태에서 몸을 이완시켜 주세요. 자, 여기서도 10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따가 왼쪽이랑 오른쪽 중에서 더 자극 많이 오는 쪽좀더 집중적으로 풀어볼게요. 어느 쪽이 더 자극이 많이 느껴지는지 체크해 주실게요. 아홉, 열. 자, 저는 왔다 갔다 했을 때 오른쪽 부분에 좀더 자극이 느껴져서 이번엔 다리를 오른쪽 갔다가 가운데 왔다가 또 바로 오른쪽으로 보내줄 거예요. 반대로, 선생님, 저는 왼쪽이 좀더 자극이 강했어요 하시는 분들은 다리를 반대로 왼쪽 갔다가 가운데 왔다가 또 다시 왼쪽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10번 더 움직여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자극이 더 많이 느껴지는 부분은 그만큼 경직도가 더 높다는 뜻이기 때문에 좀더 시간 투자해서 횟수를 더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셨어요. 자, 그 상태에서 한번 스트레칭 해보실게요. 양 다리 쭉 펴주시고, 양팔 위로 보내서 깍지 껴주시고, 팔 위로 만세. 자, 몸을 위아래로 쭉쭉쭉 늘려주세요. 기지개 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시고, 이때 발등도 한 번씩 쫙 펴보실게요. 천천히 힘 빼면서 돌아오셨다가 다시. 자, 이번에는 깍지 빼주시고 손끝이랑 발끝이 서로 멀어진 느낌으로 위아래로 쭉쭉쭉쭉 몸을 쫙 늘려주실게요. 내 몸에 안면부를 쫙 이완시켜주시고 우리가 평상시에 구부정하게 앉아있는 자세와 정반대의 동작을 취하시면서 이럴 때 몸의 안면부도 한번 씩쫙 스트레칭 해주실게요. 3초 더, 하래. 둘, 셋, 넷, 다섯. 자, 천천히 천천히 돌아오시고. 자, 이제 베이직 발을 살짝 더 아래에 두실게요. 자, 허리에 놔주실 거예요. 자, 생각보다 우리의 허리는 좀더 위쪽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 갈비뼈 끝나는 지점 찾아서 양손으로 이 끝나는 지점 바로 아래서부터가 허리예요. 그래서 살짝만 더 아래로 내릴게요. 자, 양손으로 갈비뼈 끝나는 지점 체크해 주시고, 체크하셨죠? 자, 그 아래에 베이직 바가 놓여져 있으면 돼요. 꼭 위치는 엄청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어차피 꼼꼼하게 다 풀어야 되니까. 자, 또 역시 양팔 내려놓은 상태에서 다리 접어주시고, 조금씩 왔다 갔다 해보실게요. 좌우로 흔들흔들 다리를 움직여서 허리 주변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근육들, 한번 또 스스로 이완시켜 보실게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자, 그래서 지금 닫고 있는 이 허리 부분에 자, 체중을 다 베이직바 쪽으로 실어 주실게요. 지그시 누르면서 왔다 갔다 해주세요. 자, 왔다 갔다 20번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10번 더 천천히. 자, 셀프로 이완해 주실 때에는 항상 호흡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10번 더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또 베이직 발을 살짝 아래로 내리거나 아니면 몸이 살짝 더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아래 허리 부분 풀어볼게요. 자, 또 좌우로 왔다 갔다. 자, 내 몸의 소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왼쪽, 오른쪽 느낌 어떤지도 체크해 보세요. 자, 조금 더 위에 풀었을 때랑 아래 풀었을 때랑 자극이 오는 부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닿는 면적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자, 자극 더 많이 오는 부분 체크해 주시고. 자, 그 상태에서 왼쪽이 더 자극 많이 오시는 분들은 다리를 왼쪽으로 기울인 상태에서 체중을 더 베이직 바에 실어 주시고. 자, 지그시 눌러 주실게요. 10초 유지. 하나, 둘. 자, 하루 종일 앉아 있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죠, 우리 허리가. 자, 그 경직되어 있는 허리 주변 근육들 계속 꼼꼼하게 풀어주고 계십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돌아오셔서, 자, 반대쪽도 한번 지그시 눌러볼게요. 자, 아프면 나도 모르게 몸에 힘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숨 후후 내쉬어주시고, 한 번씩 어깨에 힘도 툭툭 빼주세요. 자, 또 10초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천천히 천천히 돌아오시고. 자, 또 베이직 바 살짝 더 아래 내려서 아래쪽 허리 부분 풀어주실게요. 자, 이때는 엉덩이가 살짝 뜰 수도 있고 아니면 엉덩이가 아직은 바닥에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자, 또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실게요. 자, 또 천천히 흔들흔들. 자, 여기서 나중에 더할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무리해서 따라하지 마시고, 자, 무릎을 가슴 쪽 끌어오시고, 양손 깍지 껴서 다리를 완전히 이렇게 감싸놔 주실게요. 자, 이 상태에서 좌우로 흔들흔들 해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허리가 잘 풀려 있을 때이 동작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자, 천천히 움직이시고. 움직이는 것까진 너무 힘들다, 대고만 있을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대고 지그시 눌러주시는 것도 정말 좋아요. 자, 내 몸의 체중이 지금 베이직 바 닿고 있는 부분에 다갈수 있게 해주시고, 지그시 기대는 느낌으로 눌러주실게요. 자, 또 좌우로 조금씩 왔다 갔다 해보시고.
그래서 다리를 든 상태에서 하게 되면 이게 체중이 더 허리 쪽으로 많이 실리면서 좀 더 깊은 속근육까지 이완시켜 줄 수 있어요. 자, 힘든 분들은 발 바닥에 붙여놓은 상태에서 아까처럼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또 10번 왔다 갔다 움직여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천천히 내려오시고 마지막으로 살짝 더 아래쪽 허리 풀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지그시 눌러주실게요. 자, 이때 무릎이 내 몸쪽에서 멀리 있으면 허리가 많이 꺾일 수 있어요. 그래서 무릎을 완전히 가슴 쪽으로 온 상태에서 진행해 주세요. 할 수 있는 분들은 자, 또 좌우로 흔들흔들 움직여도 보시고 자, 마무리로 왔다 갔다 수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좌우로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10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몸에 힘 한 번씩 툭 빼주시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다리를 쭉 핀 상태에서 허리 스트레칭 할 거예요. 발 뒤꿈치 완전히 쫙 펴주시고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겨주실게요. 그래서 발바닥을 완전히 쫙 펴주세요. 자,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후 내쉬면서 머리부터 천천히 내려가실게요. 자, 머리, 어깨, 등, 허리 순으로 내려가 주시고 자, 배꼽이 좀 더 내 바닥이랑 가까워진다는 느낌으로 상체를 좀 더 바닥 쪽으로 툭 떨궈주세요. 자, 10초 유지. 하나, 둘, 셋. 어깨 힘 툭 빼주시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올라오실 때는 허리, 등, 어깨, 머리 순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자, 한 번만 더 하고 마무리 할게요. 자,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내쉬면서 발 뒤꿈치 뻥 찬 상태에서 머리부터 천천히 천천히 내려가실게요. 자, 이번에 할 수 있는 분들은 양손으로 발 잡아주시고 상체 바닥 쪽으로 꾹 눌러주세요. 후후 내쉬면서 자, 허리 스트레칭 해주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발 뒤꿈치 더 뻥쳐냈다가 천천히 복부 힘준 상태에서 허리, 등, 어깨, 머리순으로 척추를 쌓으면서 올라오실게요. 자, 이제 자리에 앉아주세요. 자, 오늘은 등, 허리, 셀프 이완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내 몸에 맞춰서 진행해주시고 구분 등 고민 있으시고 또 허리 통증 있으신 분들 틈틈이 영상 반복해서 따라해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뷰티풀한 하루 되세요.